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청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아로니아 가루하고 아카시아 꽃하고 떡을 했습니다. 아로니아 가루를 아카시아 떡에다가 넣어서 같이 하니까 와, 환상의 맛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덜 핀 거 이거를 갖다가 제가 떡을 했습니다. 아주 큰 맘을 먹고 저거를 비벼 먹고 저거 주장에 찌그러서도 먹고 부침개 해먹고 아주 가지가지 다 아주 실컷 해봤습니다. 떡 하기 위해서 저 쌀을 담궈가지고 집에서 분쇄기로 갈아서 채로 쳐서 저렇게 쳐가지고 하면 됩니다. 방앗간에서 빨라면은 뭐 1kg만 빠도 뭐 5,000원이고 2kg 빠도 5,000원이에요. 똑같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1kg 빨 때 집에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해가지고 뭐 그냥 뭐 500g만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좀 여유 있게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해가지고 소금을 넣고 빻아가지고 설탕하고 같이 넣어서 이제 아카시아 꽃하고 버무립니다. 이파리가 간혹 하나씩 있어요. 다 빠듬을 때 했는데도 주우면서 하는 거예요. 식을 때도 죽고 다 주웠는데 엄청 일거리가 많죠. 그래가지고 저거를 잘 쌀가루하고 섞는데 섞을 때 이렇게 쌀가루에다가 물을 조금 한 반컵, 한 100ml나 조금만 이렇게 부어서 조금 뿌려서 하시면 반죽으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좋아요. 뭐 안 부어도 되겠지만 그래야 촉촉한 맛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갖고 시루에다가 면포를 깔고 쪘습니다. 저렇게 쪄서 먹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반만 했어요. 조금만 혹시 또 어쩔까 잘못될까 싶어서. 그런데 너무 맛있게 잘 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또 저거 두 번째 반 나머지 또 했습니다. 어저께. 그래도 한 판밖에 안 돼요 저거. 그한 판을 한 번에 그냥 식구들이 다 먹고 한판 오늘 또 아침에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세 번을 쪘어요. 남은 거또 다시 이제 섞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쪘는데, 아,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좀더 많이씩 넣고 했어요. 어제는 조금씩 넣고 했는데, 이제는, 다음에는 이제 더 많이 해도 잘 익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뭐 조금만 하지 말고, 좀 예를 들어서, 뭐 1kg면 1kg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500g 하면 500g 다 해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잘 익어요. 한 10분 이상 쪄주면.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저렇게 네 번째인가 검은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아, 또 더 맛이 좋은 거예요.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팍 뒤집어서 이제 식게 해놓고 또 이제 아로니아 가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게요 따뜻할 때 하면은 잘 안 썰어져요. 그래서 좀 식은 다음에 썰면은 잘 썰어지죠. 근데 제가 저 아로니아 버무려 놓은 거 지금 넣고 합니다. 제가 아로니아 떡은 따로 올리려다가 그냥 같이 올리는 거예요.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따로 아로니아만 올리던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저렇게 잘 섞어서 저기를 설탕을 좀 더 치과하다가 안 쳤습니다. 그냥 안 달게 먹으려고. 그런데 했는데 이 꽃이 약간 단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아로니아 맛에다가 요거 이제 아로니아 찌는 동안에 식어서 썰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생겼죠. 이게 꽃을 많이 넣고 하니까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가서 따시면 돼요. 오늘도 내일도 이제 며칠 동안 늦게 핀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활짝 핀 거는 빨리 해먹고, 저 이거 딴 지 지금 며칠 됐잖아요. 덜 핀 거를 따니까 오래 가요. 활짝 핀 것은 빨리 해먹어야 돼요. 저렇게 해서 이제 깨가루 검은깨 뿌린 거 썰어서 식구들 주고 이제 맛있게 생겼죠. 근데 이게 일반 떡이 아니라는 거죠. 면역력을 좋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몸속에 염증을 다 제거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아카시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보고도 따로 안 가시면은 아깝잖아요. 잘 익었어요. 그러고다가 면 버릇을 마른 걸로 깔면 안 돼요. 초보들은 잘 모르시니까. 물로 꼭 짜가지고 깔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우, 너무너무 이쁘고 맛있게 생겼죠. 보기만 해도 막 군침이 팍팍팍팍팍 돌아요. 아, 맛있겠다. 아, 낮에도 먹었는데. 지금, 점심 먹고, 제가 이제 작업할 게 많으니까 남편이 설거지는 다 항상 맡아서 합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썰어서 이제 맛있게 먹고, 좀 남은 거 이제 다시 한 게 이제 남았으니까 남편 근무 나갈 때 한 봉지씩 싸주고, 또 냉동실에도 몇 번 먹을 거 넣어놓으면 나중에 먹고 싶을 때 가끔 한 번씩 먹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말랑할 때 딱 넣어놓는 거예요. 지금 두 번 먹을 거 넣어놨는데 정말 있잖아요. 뿌듯하고, 그리고 몸속 청소도 해주고 염증도 제거해주고, 일반 떡, 떡집에서 사 먹는 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떡집에서 이런 떡 없죠.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판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예. 이게 천연 염증 제거제, 천연 항암제, 항암 효과도 있대요. 그리고 무릎 연골에도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된대요. 무릎 관절염에도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효능, 또 아카시아 음식 요리하는 거 몇 가지 제가 한 거 밑에 설명란에 넣어놓을 테니까 더보기 코너에 한번 참고하시고, 알아놔야 만약에 오래 시간이 안 돼서 못해도 내년에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요 손에 쥐어져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정보가 재산입니다. 정보가 건강을 만듭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하면 여러분들 건강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재물복도 활짝 열립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안 누르신 분 꾹 누르시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